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세계인권선언일입니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우리와 함께 출근길에서, 학교길에서, 사무실에서, 마트에서 우리와 마주치며 살아가는 것은 기본적 인권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기자회견장에 오신 많은 기자분들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정의당 장혜영 의원님 발언하시고 이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린 후 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2번째로 맞이하는 세계인권선언의 날인 오늘은 탈시설 당사자인 저의 동생과 함께 매일매일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비장애 형제자매인 저에게 너무나 역사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에 탈시설 지원법이 발의되는 날입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린 저의 동생은 발달장애인입니다. 동생은 넉넉치 않은 집에서 태어난 발달장애인이란 이유로 어린 시절부터 장애인 거주시설로 보내져 무려 18년에 달하는 시간을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왜 동생이 시설로 보내줘야 하느냐는 저의 물음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것이 더 나은 보호이기 때문이야. 부끄럽게도 저는 그 말을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동생의 삶이 안타깝긴 하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조금도 상관없이 오직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날 갑자기 지금껏 살아왔던 집과 가족들을 떠나서 완전히 낯선 곳으로 보내져서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아닌 남이 결정하는 일상을 기약 없이 보내야 하는 것은 그 누구의 삶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누군가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결코 더 나은 보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3년 전 제가 동생을 시설에서 데리고 나와 다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며 소리 높여 탈시설을 외치게 된 이유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비장애인들이 누리는 지역사회에서의 자유로운 일상은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응당 누릴 수 있는 권리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자유로이 살아갈 권리로부터 장애인들은 여전히 너무나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런 소외를 일으키는 것은 약자에 대한 돌봄이 오로지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몫이라는 사회적인 인식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동정과 시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제도적인 현실입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님과 또 다른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하는 이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그런 중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은 장애인이 누군가의 가족이기 이전에 우리 사회의 당당한 시민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법입니다. 모든 장애인들은 자유로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와 또 그 권리를 현실화하기 위한 사회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지금 시설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오고 지금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설로 보내져야 한다는 두려움 없이 평범한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이 제정되는 길에 탈시설 장애인의 가족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회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알라딘 얘기를 잘 아실 겁니다. 램프의 지니는 알라딘에게 세 번째 소원으로 자신의 자유를 빌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게 세상 그 어떤 마법보다 보물보다 값진 것이다. 그리고 알라딘은 마지막 세 번째 소원으로 지니에게 자유를 선사합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램프의 지니처럼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탈시설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이미 오래 논의된 과제입니다. 급진적이지도 빠르지도 않습니다. 모쪼록 오늘 발의되는 이 법률안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알라딘의 세 번째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인권선언일입니다. 저희는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72년 전에 오늘을 상기하며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천명한 존엄한 삶,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은 장애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3만여 명의 장애인이 사회로부터 분리된 채 시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돌보기 어려워서, 장애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으면 시설에서 보호하는 게 더 낫다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돌봄 부담을 지워주지 않을 수 있는 사회 인프라를 작동시키고 장애 유형에 맞는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면 해소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고작 이러한 이유가 장애인이 시설에 갇혀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할 권리를 박탈당할 사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특히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집단생활은 인권침해와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쩍새마을, 에바다 농아원, 장항수심원, 성남재단, 광주인화학교, 인강원, 대구시립희망원 사건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분노했지만 장애인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다른 삶을 선택하게 하는 대책은 없었습니다. 또 다른 거주시설로 옮겨졌을 뿐입니다. 서구 국가들은 1970년대부터 시설의 문제에 주목하고 탈시설을 뒷받침할 법률을 제정해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장애인권 모델 기반의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할 것과 장애를 이유로 자유의 박탈을 전제하고 있는 현행 법률 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때문에 현 정부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습니다. 이제 탈시설화의 시대적 흐름 앞에 머뭇거리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오늘 발의하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의 삶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전체 4장 총 5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법안은 장애인 탈시설을 10년 안에 완료하기 위한 한시법입니다. 첫째,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우고 선택권, 자기결정권 등 장애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둘째, 장애인의 탈시설 전후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조치들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셋째, 장애인 탈시설 지원위원회와 중앙 및 지역 탈시설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넷째,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초기 정착 지원,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제공, 주거유지 서비스와 함께 시설의 단계적인 축소 및 폐쇄에 대한 지원,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장애인 탈시설화 과정은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 기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관성을 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탈시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권리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명제만으로도 이미 당위성은 충분합니다. 이 자리에 선 저희 모두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의에 함께해 주신 68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법률안 통과에 있어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정의당 장혜원 의원 등 68명.